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KD 쪽을 한번 노려볼까? 아, 열혈펜에다가 일단은 뭐 니코가 나왔으니까 열혈펜을 써야 되긴 해. 이거 쓰는 거 맞는 거 같아요, 일단은. 이거 레벨업 그냥 치겠습니다. 다음 턴에 4레벨 찍히게. 딱히 먹을 게뭐 흡혈 괜찮 적응형 투구? 얘 열혈펜 자체가 적응형 투구인데 약간 3 적응형 투구를 노려볼까? 릴리아로 빌드업 하다가 딴 걸로 갈아탈 때 적응형 투구 갑시다. 이러면은 지금 쌍적응형 투구가 되면서 일단은 이거를 이중으로 봤기 때문에 릴리아가 좀 굉장히 세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연운 두 개랑 망토 하나를 더 먹어야 되고 적응형 투구를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이기면 이거 이블린도 팔아야겠는데 그냥 10원 이자 받는 게 낫겠다. 이기면은 근데 이길 것 같아요. 일단 10원 이자 받겠습니다. 케넨 이송의 이블린? 이블린 이거 한 마리 판거 아쉬워지네 이러면은. 아무튼 케넨 이송이 붙었습니다. 이건 좀 좋네요. 자 이거 아예 그냥 레벨업 찍게요. 다음 턴에 5레벨 찍히게. 나르 같은 거 있으면 바로 사열혈펜 바로 받아도 돼가지고. 자 연운 있으면 먹으면 좋고. 뒤집기도 괜찮은데 KD 만들게. 근데 못 먹을 것 같고요 아마도. 아 먹히죠. 아쉽다. 이러면 연운만 두 개 더 먹으면 되거든요. 지금 뭐 딱히 올릴 윤이 없어가지고 수호자나 하나 더 올릴게요. 요 정도는 이길 수 있을 컨트리 받았구나 헤카림. 아 충분히 5연승은 할것 같은데? 그렇게 약하진 않아 또. 다음 판에 누구를 만날진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피 100이거든요. 일단 여기를 땄으니까 100명 피 100인 애가 한 명이 더 있어가지고 저기랑 둘이 붙을 것 같습니다. 한 명이 더 있어요 피 100짜리가. 릴리아가 1.4 안 당하게 배치 좀 봐봐야겠다. 오 또 떴어? KD도 집어넣고 여기가 피 100인데 릴리아가 1.4 당할 일은 없겠다. 여기도 뭐 릴리아 1.4 당할 일은 없고 여기 좀 많이 센데요? 5등이긴 한데 여기가 제일 세 보이는데 태블망에다가 이성 카탈이나? 빡세네. 아씨 만났어 여기.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5연승 해야 되는데 이거. 릴리아가 빠르게 저거 탐켄치 근데 카타리나를 물어줬어야 되는데 이거 진 거 같거든요? 아 여기 너무 센 애가 있어가지고 탐켄치 빠르게 끊고 치감 효과 없애면은 이길 것도 같은데 릴리아가 얘가 스킬이 그 버티는 스킬이라 체력 채우고 그런 스킬이라. 그렇지. 카타리나 스킬 박으면은 릴리아가 아 너무 아쉽다. 아 이거 이길만 했는데 너무 아쉽네요. 이거는 뭐 그냥 저기가 그냥 개사기를 친 거라 별들의 탄생발로. 야 삼성 탐켄치 붙었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 이건. 연운을 줘 곡궁 이런 거 말고. 오 KDN 일단 됐고. 에이씨 40원 이자 받자. 그냥 아무무도 팔아버릴게요 그냥. 원래 레벨업 치고 OKD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져가지고 전판에 내셔 저기 아리를 봐야 되나? 망토는 냅둬야 되는데. 야 3등인데 그냥 이기잖아요. 릴리아가 죽지를 않잖아요. 전판에는 태블망 치감 때문에 죽었는데 릴리아? 아 졌네요? 어차피 연승 끊어질 운명이었네 뭐. 실버? 뭐 이딴 걸 주시지? 니코? 아 글쎄요. 아 판도라 아이템! 야 판도라의 아이템으로 가자. 야 이러면은 아예 올 적응형 투구를 가볼까? 진짜 광기를 보여드릴까요 한번? 적응형 투구 한 8개 9개 만들어가지고 진짜 완벽한 적응 이름값 해버리는 거지. 저는 그냥 적응형 투구만 올리겠습니다 이번 판.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연운이나 망토 둘 중에 아 뒤집게? 아니 근데 뒤집게 어차피 또 못 먹을 거야. 이거 봐 얘가 먹네. 야 2등 연승 중인 애가 컨트리를 이거 와 이거 큰일 났는데? 게임 터졌는데? 다 뺏겼네. 비싼 걸로 먹을게요 케이틀린. 여기가 너무 운이 좋기도 하고 너무 독주를 해버리는데? 일단 적응형 투구 하나 더 만들게요. 아 그냥 펜타킬을 만들어버렸네? 컨트리를 쓰다가 펜타킬로 갈아타려고 하나 보다. 아 이러면은 오히려 좋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5연승 중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그렇긴 한데 망토 또 나왔어? 아니 뭐 망토만 나와. 연운 좀 줘봐 연운 좀. 아예 그냥 레벨업 칠게요 그냥. 딱히 올릴만한 게 없네. 세라핀이나 하나 더 들어가라 그냥. 뒤집게 먹은 애 말고도 컨트리가 또 있네. 이제 우르고 짬이라 이런 애들이 메인이라 컨트리는 안 붙죠 잘. 저기 컨트리는 아직도 연승 중이네. 6연승 했네. 아 큰일 났다 야. 아 이거 지냐? 아 이거 오! 야 이거 연장전이라 세라핀이 이겼다. 아니 망토만 줘 연운 좀 줘봐. 연운 좀 줘봐 연운 좀. 아이고 참. 야 그래도 제로템 지금 6개를 굴리면 뭐라도 뜨겠다 연운 하나는. 그렇지 하나 떴네요 감사합니다. 3 적응형 투구 릴리아로 갈게요 일단은. 4 적응형 투구 됐습니다 지금. 좋아요. 여기 만났다. 지금 이거 연승 중인 1등이거든요 아 여기를 끊을 만한 그게 나올까 덱파워가? 이거 너무 세 보이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번에는 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다음번에 만나면 아마 이기지 않을까. 여기가 지금 너무 쎄 지금. 아 아쉽다. 너무 쎄다 여기 지금. 누가 연승을 끊어줘야 되는데 그 누가 저가 될 것 같거든요? 여길 이길만한 애가 없는 것 같아 이거 이번 판에. 어 재활용 쓰레기통까지? 적용용 투구 하나 또 나왔네. 재활용 쓰레기통 너무 좋은데? 아이템 만들기에 특화됐는데 완전 그쵸? 이거는 굴려버리고 이러면 완품템이 나오는 것도. 자 육적응용 투구 됐습니다 지금. 그 완품 아이템 있잖아요 5스테이지나 이제 그 용에서 주는 완품 아이템들도 갈라버리면은 적응용 투구를 보기 더 쉬워져가지고 너무나 좋습니다 일단은. 어우 연운. 야 와 이게 역전이 돼버렸네 망토랑 연운이 이제. 진짜 알다가도 모를 게임이라니까. 그러면은 일단 7적응용 투구 됐고 7.5개 페이지 다이브 하나 받자 제드. 여기는 일단은 이길 것 같은데. 5코 유닛을 하나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먹을 수 있다면은 초밥에서. 뒤집개도 있으면 먹어도 되고요. KD 하나 정도는 만들어도 되긴 해. 뒤집개는 없고. 진도 써도 될 것 같은데 내 조합에? 아 뺏겼네요. 일단 릴리아 좀 한번 갈아타고 괜찮은 헤드라이너 좀 줘봐. 아! 괜찮은 헤드라이너 줬는데 이 정도면은 진짜 괜찮은데요 그쵸? 바로 7KD까지 됐습니다. 이블린도 적응용 투구 하나 줄까? 아니 좀 아까운데 이블린한테 주기에는. 그냥 이거 팔자! 직스 팔자 그냥. 연운 일단은 저거 타릭 하나 넣어주고. 자 쌍 적응용 투구에 정송까지 들어간 사코 이성 아칼리로 바로 갈아탔어요. 그럼 7KD에다가 어 이거 아칼리 괜찮은데 적응용 투구? 일단 열혈패는 빠질 건데 왜냐면 정손이 아니고 적응용 투구를 3 적응용 투구를 갈 거기 때문에 빠질 거긴 한데. 어 아리까지 나왔어 나이스. 이러면은 에코 있으면 주문술사도 받을 수 있겠다. 어 적응용 투구 일단 저거 카이사 대신에 이거 넣고 에코가 있으면은 투루 데미지에 감시자에 주문술사까지 지금 3개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하나만 찾읍시다 에코. 아니 직스가 또 나왔네. 헤네네 연운 하나 더 넣어놓고 그냥 지금 아직 덱파워 나올 때 그냥 빨리 9레벨을 가는 게 정답일까? 여기 지금 1등인데 1등 그냥 이긴 것 같거든요 제가? 그냥 지금 빨리 9레벨을 가는 게 정답일 수도 있어 오히려. 그렇지 그렇지. 결국에 이게 예능 덱이라서 덱파워가 아무래도 남들보다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와 얘도 아칼리아? 아 아칼리아 겹쳤네. 여기 1등은 뭐하는 애냐. 아 KD 받았네 여기도. 이겼습니다 일단 좋아요. 이거 망토냐? 아 지팡이 망토랑 연운만 킵할 거야 나는. 딴 거는 보지도 않을게. 저 그냥 9레벨 가겠습니다 그냥. 10KD에는 어차피 안 되겠고 카이사를 괜히 띄운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어 세라핀 이성 나이스. 어 적응용 투구다 여기서 망토. 어 끝. 와 정신 나갔네 그냥. 일단은 너가 들고 있을래 제드? 아니 이게 뭐야 적응용 투구가 1 2 3 4 5 몇 개야? 9개거든요? 완벽한 적응을 먹고 적응용 투구만 9개를 올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지금 사실. 자 여기 지금 1등이네요 1등. 어 아칼리가 그냥 바로 썰어버릴 거고 진은. 그렇지 진 죽었죠? 컷. 그렇지 이게 아칼리가 연운템이 지금 적응용 투구 2개 들어가 있고 지금.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그냥 스킬을 박아버리네. 그게 좋네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스킬 받고 시작해서 딥라인 바로 끊어버리거든요 지금. 이길 수 있지 이 정도는 아칼리 혼자서. 지금 앞라인 유닛만 남긴 했는데 이길 수 있잖아 이 정도는. 어 이겼거든요? 나이스 1등 이겼습니다 좋아요. 와 드디어 연승을 하네 이제. 그렇지 루시아는 안 받을 것 같고 빨리 9레벨을 갑시다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에코도 안 쓸 것 같아 이거 그냥. 열혈펜을 안 받고 아니면은 그냥 얘 정선 써도 되지 않냐 열혈펜? 적응용 투구 9개면 됐지 솔직히. 뭐 이 정도면 됐지.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것도 이미. 여기 아칼리 2성이 있네 여기도. 에이 근데 아무튼 대천사 애니가 바로 죽어버린다니까 아칼리한테 이런 식으로. 상대 원거리 유닛이 그냥 죽고 시작을 해요. 시작하자마자 아카리가 스킬을 쓰고 침투를 해버리기 때문에 딥라인으로. 상대 입장에선 너무 껄끄럽죠. 어, 아칼리 미러전인데 아칼리 공중에서 갈렸습니다. 여기서 재활용 쓰레기통 아예 적응용 투구를 주면 좋고 그냥. 어 KD? KD 좋은데? 일단은 9레벨 치고. 야 이거 10KD 하고 싶다. 근데 10KD는 안되네요 아쉽지만은. 아칼리 헤드라이너는 안 팔겠습니다. 그냥 얘로 쓸게요. 굳이 뭐 갈라줄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요 자리에 에코가 들어가면 딱이고 한 자리가 지금 비거든요. 한 자리가 빌 예정인데 글쎄요.
상대도 아칼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라오이 같은 애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일라오이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 그냥 앞라인으로 그냥 괜찮으니까. 야 아칼리 안 죽어 안 죽어 이거. 얘 미쳤음 그냥 아칼리. 와 어떻게 완벽한 적응을 먹고 적응형 투구를 9개를 가냐. 말이 안 된다 그냥. 와 들어가시고요. 끝났죠 그냥 게임. 자 아리 이성에다가 에코 나왔다. 아 이거 그 진라인 진 썰리니까 카서스를 구석에 놨네. 좀 한 타이밍 버티라고. 그래봤자 제 아칼리는 스킬을 너무나 자주 굴리기 때문에 이번에 진 못 끊으면 뭐 다음에 끊으면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 소나도 이제 죽이러 갔죠 아칼리가. 끝났죠? 야 진짜 얘도 당하는 애들도 보면서도 어이가 없을 거야 진짜. 여기서 지팡이 하나만 먹어놓을까? 6스테이지 초밥에서 완품템 먹으면 10KD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내가 봤을 때는 지팡이템을 먹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서. 어 니코 이성 드디어 붙었네요. 크립에서 나온 걸로 붙이네. 구인수로 가자. 구인수 먹어놓을게요. 제가 재활용 쓰레기통이라 지팡이 하나 킵해놓고. 저거는 어휴 뭐야 니코 그렇게 안 뜨더니 왜 갑자기 6마리가 됐어 한 톤 만에. 아 여기 1등인데 상대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쉬운 점은 아칼리 삼성도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판에 하필이면 2등이 아칼리가 겹쳐가지고. 아유 뭐야 근데 안 돼. 그 사코가 10마리밖에 없어가지고 한 마리까지 더 나올 수 있고 아칼리는 그 이후로는 뜰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오코 유닛들 되게 많거든요 지금. 일라오이랑 소나 이성에다가 여기도 지금 1등 밸류 덱인데 사실상 1등 밸류 덱인데도 지금 제가 예능 덱으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여기를 상대로. 어 잠깐만 야 이거 개 아픈데 촉수? 어 잠깐만 이거 질 수도 있겠는데? 이따가? 어? 아 됐어 나는 10KD에 모든 걸 걸래. 10KD에 A만 하면은 모든 게 해결이 돼. 나도 소나나 하나 넣을까? 아 뭐 뜨는 게 없네요 아쉽다. 까비 케넨을 한번 가를까 그냥. 그리고 또 앞라인 주려고 케넨한테 줬는데 아리 주는 게 날래나? 이번엔 졌네요 이거. 어 얘 질 것 같더라 전판에 싸우는 거 보니까. 아칼리 무쌍 되냐 설마? 진을 끊었어야 됐는데 터렛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힘들어 힘들어 아쉽다. 여기가 지금 5코 이성이 너무 많아요 이미. 거기네 별들의 탄생. 처음부터 운 좋았던 애 거기구나. 8비트 먹으면 끝. 됐어 야 10KDA다 끝났다. 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10KDA 맞추면은. 소나 다시 빼고 얘 넣고 케넨을 한번 발라줘. 자 10KD에 끝났어요. 아리 너 그냥 적응형 투구 해라. 너도 하나 하고 쌍 적응형 투구 아리 해라. 10KD로 가겠습니다 끝. 자 에코 이성이랑 이제 더 이상 질 수가 없어요. 게임 끝났습니다 이제. 야 그리고 이거 잘하면은 10KD가 아니고 저거 삼성 아칼리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요 아칼리 겹친 애가 좀 피를 많이 까놨거든요? 여기만 죽으면은 아칼리 뜰 수 있어가지고. 야 10KD 띄우니까 상대가 안 된다. 너무 세졌다 야. 어 지금 1등이 체력이 많아서 이거 돈 아낄게요. 얘 죽고 나서 용 끝나고 아칼리 볼게요. 여기 지금 저 봤는데 10KD 맞춘 거. 아 소나를 견제할 걸 그랬나? 근데 9레벨이라 이거 니코도 없어가지고 소나 죽어도 안 떠요 저거 소나. 5코 삼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뜨지가 않아. 자 이제는 제가 여기 이깁니다. 10KD라서 제가 그냥 이겨요 이제. 10 시너지는 이게 밸류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일단 오케이. 요 아칼리 죽을 거고 좀 아칼리 풀리겠지? 나이스 들어가시고요. 들어왔어. 용 끝나고 딱 리롤 쳐가지고 아칼리만 보면 돼. 에코도 삼성 보면 좋지 뭐. 아리가 삼성이 뜨겠는데 이거? 뜬금없는 아리 삼성? 어 적응형 투구가 그냥 나왔다. 야 10 적응형 투구 됐어. 야 너도 3 적응형 투구 해라. 나이스. 소나 견제해야 돼. 소나 5마리? 오케이. 사코만 집어 사코만. 아 이거 사코가 좀 떠주셔야 되는데 아칼리가 아니고 아리가 삼성이 붙겠다 야 이거. 아 좋습니다 일단은. 삼저극형 투구가 지금 3마리에다가 아 3마리는 아니에요. 삼저극형 투구 2마리 2저극형 투구 2마리 무려 10저극형 투구. 완벽한 적응 이 적응형 투구가 세지는 완벽한 적응 증강체를 먹고 적응형 투구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아 나갔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와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10KD까지 했어 거기에.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